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오늘은 경기도 소식 준비했는데요. 경기도에서 초보 귀농, 귀촌인들을 돕는 멘토멘티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경기도 귀농귀촌지원센터의 장민욱 차장 전화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기 귀농귀촌지원센터 장민욱 차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우선 경기도 귀농귀촌지원센터는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네, 경기도는 귀농귀촌 인구가 2019년 통계청 자료 기준 전국에서 귀촌은 1위, 귀농은 6위를 차지하며 예.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이분들을 위해서 경기도는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에 경기도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위탁하여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센터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귀농 착수 단계에서 안정적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예. 대표적으로는 유용한 정보를 온 오프라인으로 제공하고 기본적인 귀농귀촌 교육을 진행하며 초보 귀농인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행복 멘토 멘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경기 행복 멘토 멘티는 어떤 사업인가요? 네. 막상 귀농귀촌을 희망하거나 농촌으로 이사를 했지만 어느 것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또한 농사법부터 마을 주민과 어울리는 방법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경험한 선배를 초보 귀농귀촌인에게 1대1로 매칭시켜서 실생활에 필요한 문제에 대한 심층 컨설팅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도우는 사업이 행복 멘토 멘티 사업입니다. 예. 멘티가 궁금해하는 문제는 다양한데요. 품목 선정, 시설 하우스 재배, 농산물 온라인 판매 방법, 스마트팜, 심지어 지붕에 물이 샌다는 것도 있습니다. 예. 이런 문제로 멘티가 상담을 신청하면 농업 마이스터, 신지식인 도우 및 농촌 융복합 산업 사업자 등 최적화된 멘토를 통해 전문가 멘토링을 최대 5회까지 무료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신청 자격이 따로 있나요? 네. 멘티 신청 자격은 도시민 중 농업으로 전업했거나 관련 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귀농귀촌 희망자, 예. 기술력과 경험 부족으로 영농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기 귀농인, 귀농귀촌 준비 단계인 도시민 또는 초기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 거주 5년 이내 귀농인입니다. 예. 네,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접수를 받고 있으며 접수 방법은 경기도 귀농귀촌 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예.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해서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고요. 참여한 네, 분들 반응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네. 행복 멘토를 통해 가장 큰 만족을 받은 것은 전문가를 통해 1대1 맞춤 컨설팅으로 시행착오를 크게 줄였다는 점인데요. 예. 또한 책으로만 보는 현장 경험과 달리 전문가의 이야기를 경험을 배워 현장에서 바로 적용되는 노하우는 찾으려 해도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더불어 신규 신청자 70% 이상이 이미 멘토링을 받아본 지인에게 추천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 예, 예. 네, 이렇게 멘토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고 싶지만 멘토링 횟수가 5회로 제한되어 다음 회까지 대기하다 신청하는 초보 귀농인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 경기도 귀농귀촌 지원센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귀농귀촌 지원센터의 장민욱 차장이었습니다.